예,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내부적으로만 사용될 API 하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름은 node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return 값은 node를 return할 거예요. node class를 return할 겁니다. node instance를 return할 거고, 그리고 이름은 node예요. 그리고 입력 값은 int형이고, index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이 코드에서 여러 가지 그 코드의 이름, 변수의 이름 이런 것들은 사실 저의 취향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그 소스 코드에서 사용되는 이름이나 그 소스 코드가 사용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소스 코드를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드란 이름도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비주얼 고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배웠죠. 그 비주얼 고에 나오는 소스 코드도 함께 채용하기 때문에 좀 짬뽕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이 노드, 이 API는 이 노드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은 퍼블릭으로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스템 아웃프린트 ln 하고서 numbers에 node라고 하고 index를 0으로 지정하면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인 바로 이것 10이죠. 저 10을 가지고 있는 node 객체가 리턴될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무언가를 탐색하려고 한다면 어떤 엘리먼트를 가져오고 싶다면 그 리스트의 첫 번째 리스트를 찾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건물의 대문과도 같아요. 항상 첫 번째 노드를 찾아가야 되고 그 첫 번째 노드는 헤드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헤드 값을 이렇게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헤드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첫 번째 노드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 헤드 값만으로도 첫 번째 노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노드가 첫 번째 노드, 즉 인덱스 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이런 코드로도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헤드 값을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10이 출력이 되죠. 즉, 첫 번째 노드인 10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노드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헤드가 가리키는 이 노드에 next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것을 코드로 나타내 볼까요? 자, x는 x의 next.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려는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아직 코드 완성된 상태 아닙니다. 이거 좀 불안정한 코드예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오고 싶다면 x를 아이고, 자, x를 다시 next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인덱스를 2로 주면 실행을 시키면 어때요? 30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모종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덱스 2번의 엘리먼트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코드 있죠? xNext를 x에 다시 대입하는 이 코드를 이 인덱스의 번호와 동일하게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100번째 노드를 인덱스 값이 100번인 노드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 코드를 우리는
요 코드 하나를 곱하기 100번 해주면 100번째 위치에 있는 노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규칙성으로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을 해볼까요? i는 0부터 인덱스로 전달된 값보다 i의 값이 작은 동안에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30이 리턴 됐습니다. 자, 30은 지금 인덱스 값으로 2를 전달했고 2는 0, 1, 2, 즉 30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상당히 유용한 메소드예요. 그래서 우리 그 외부에 그 리턴 값 자체가 노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메소드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용자가 10을 줬으면 그냥 10을 리턴할 뿐이에요.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드라는 객체를 직접 리턴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는 10을 넣었으면 그냥 정수형 10을 가져오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내부적인 부품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퍼블릭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이 코드는 이제 내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바로 이 노드라고 하는 저 메소드의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노드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뒤에 살펴볼 add 메소드에서 바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add 메소드를 구현하는 방법, 즉 특정한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낑겨 넣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